네,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지하수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이번 시간에는 해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 30페이지고요. 해수의 특성들을 어제처럼 지하수나 아니면 지표수처럼 해수의 특성들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경우에는 특징들을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해수에는 뭐다 아시다시피 바닷물이니까 짜잖아요. 그쵸? 그 안에는 염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해수를 증발시켰을 때 남는 잔류물을 전체를 다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물속에 이제 강하게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이온화되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강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는 강전해질이다라고 알아두시고, 해수 안에 있는 성분들은, 해수 안에 있는 성분들은 주요 성분들이 이제 7가지 대표적인 성분이 있는데, 그 7가지 대표적인 성분은 할리세븐이라고 총칭해요. 그래서 할리세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7가지 주요 성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외울게요.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염소이온, 이렇게 해서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황산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칼륨이온, 중탄산이온. 그래서 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으면 제가 이온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온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네들이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해수 자체는 이런 염류 같은 것들이 많이 용존되어 있고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는 강전의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외우실 때 순서대로 암기하시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염라황이 염라왕이라고 하는데, 황이 마카오에 갔다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마카오 그러면은 오자가 없으니까 마카가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앞자만 따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암기하시기가 편하실 거니까 염라왕 마카가다 이렇게 외울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라고 했는데, HCO3 마이너스는 이름이 뭐예요? 중탄산 이온이죠. 그래서 중탄산 이온이 포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해수이다라고 7가지 성분은 알아두시고요. 왜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많은 거 순서대로예요. 됐나요? 그래서 해수 안에 어떤 성분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은, 염소이온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황산이온, 이런 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바닷물, 그러면,